설마 했는데 그래 미친 게 확실하네. 아, 우리 집이 뭐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진 것 같은데. 어? 저 누가 저 내 사진을 저기 벽에 걸어놨노죠? 응? 잠깐만. 뭐고 이거 내가 교복을 입고 있고. 어? 내가 와이리 젊어졌노 이거? 이거 꿈인가? 어? 안 아프네. 야 이거 꿈이네 이거. 야 꿈에서 내가 막 고등학생이 되고 이거 막 찍이네. 와 근데 대위 2만원 이거 어디 갔노 이거. 야 씨. 마! 김대위! 이 자식 이거 때가 됐으면 빨리빨리 기 들어가고 밥을 먹어야 이 자식아. 어? 이 자식이 이게 애비한테 미친나. 이게 애비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냐 이거. 꿈이라서 안 아프네. 학교를 댕겼으면 애비한테 인사를 해야지. 학교 다녀왔습니다. 앉아. 밥 먹자. 너 엄마 어디 갔노? 엄마 얘? 그래. 잘 모르겠는데 얘. 동미 아버지요. 어? 오셨습니까? 결국 막 봉서이야 결혼했네. 봉서이? 이놈의 자식이 엄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노? 꿈이라서 안 아파요. 밥 먹자. 우리 딸 아버지 와 많이 컸네 얘. 이게 진짜 미친나 이 밥이라 성우. 우리 봉서이 아니 엄마 와 엄마도 많이 늙었네 얘. 웃어 웃어. 내가 왜 이렇게 됐는데 어? 내가 네 낳기 전에는 얼마나 날씬하고 예뻤는 줄 아나? 어? 내 발레 했을 때 그때 42kg 나갔어. 바람 불면 날아갈까 봐 막 호주머니에 짱돌 두 개씩 쑤시 넣고 댕겼지. 내가 어딜 갔노? 남자들이 낼로 보려고 줄을 섰다 줄을 섰어. 뭐 남자들만 뭐 줄을 서 42kg 거짓말하고 있다. 내가 뭐 다 그거 다 아는 긴데 뭐 발레를 안 나온 애가 막 배가 막 이래갖고 막 뭐 뒤뚱뒤뚱 막 뭐 이래 뭐 하고 뭐 그랬다네 다. 내는 안 웃었다. 미안한 아 죄송합니다. 밥 먹자. 근데 아버지 저 와 집에 할아버지 사진은 걸어놨습니까? 우리 집 가온 아이가 우와 할아버지가 막 억수로 막 뭐 훌륭하신 분이었나 보네 얘. 뭐 가온으로 막 사진을 걸어놓고 우리 집 가온이 뭔데 얘? 저렇게는 살지 말자. 너는 끝만 깨면 죽었어. 동미 아버지야. 와. 우리 동미 이제 고3 되기 전에 얘 가족여행 한번 가면 안 됩니까? 그래 가족여행 좋지. 오. 뭐 말 나온 김에 이번 주말에 당장 가자. 아유 진짜입니까?
아 맞다. 아야, 아 이번 주 주말에 아버님 제삽니다. 맞나? 야, 뭔 상관이고 그냥 가자. 가입시다. 이것들이 근데 내 제사를 아니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? 네가 뭘 한다고 씨부리노? 에이? 네가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긴 하나? 딴 사람들한테는 다 퍼주고 그래 다정한 사람이 아들인 내한테는 에이? 관심도 없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내 살면서 네가 할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. 내가 아버지의 정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네가 알긴 알아! 그래 마 생각해보니 내가 많이 잘못했네. 대희야 내가 미안하다. 너를 세상에서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했네.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네 애비다. 설마 했는데 그래 미친 게 확실하네. 꾸미지 말아 아파해요. 그만들래. 봉선아 네가 좀 말려둬. 그만해. 나 꿈 깨고 싶어요.